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레슨이 종반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홉 번째 레슨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들어 당겨라는 정말 들여서는 안 되는 초특급 비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초특급 비밀은 아홉 번째 시간, 열 번째 시간 이두 시간에 있어서 제가 단한 번도 방송에 있어서 레슨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레슨 내용을 여러분들께 아홉 번째 시간, 열 번째 시간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절대로 여러분들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이 시간 열심히 배우시면 됩니다. 오늘 스트라이킹에 있어서의 프로들만이 안다는 그 맛집 들어 당겨입니다. 들어 당겨. 당겨는 뭐냐면요. 자, 우리 그두 번째 시간쯤으로 한번 돌아갈게요. L2L을 만드는데 L2L 응용해서 어디서 꺾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레슨을 해드렸잖아요. 그때 손이 멈추는 데서 꺾이고, 손이 아래에서 멈추면 아래에서 꺾이고, 위에서 멈추면 위에서 꺾인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다운스윙도 그렇게 한번 응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풀리는 이유는 손을 빨리 쓴다거나, 아니면 왼손이 여기서 오다 멈추니까, 그 다음 클럽이 튀어나와서 풀린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수들은 손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을 끌고 온다는 생각이 아니라, 손을 여기까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풀려나가요. 그런데 우리 몸이 그대로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하면, 손 위치가 여기가 맞아요. 손 위치가 여기가 맞아요. 그런데 다운스윙을 할때 우리가 이렇게, 다운스윙, 땅! 하고 치는 게 아니라, 다운스윙을 할 때는 하체가 벌써 이렇게 회전을 했어요.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왜냐면 코어 근육을 이미 해가지고 우리가 코어 스윙 때 썼기 때문에 다운 스윙은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 돌았어요. 상체는 물론 정면을 향하고 있지만 이때 손의 위치는 여기까지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L이 스위치가 돼야 되겠죠. L 여기까지 와서 L, L, 여기서 L인데, 다운스윙 때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 2, 30cm를 왼쪽 편 안쪽으로. 스윙은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손이 이쪽으로 가는 건 맞거든요. 근데 프로들은 그걸 갖다가 당기는 패턴으로. 특히 왼손의 당김으로 인해서, 자, 보세요. 꺾어. 당김으로 인해서 이런 스윙을 만들어집니다. 만들어냅니다. 제가 코어 스윙에서도 막 정말 안간힘을 쓰면서 공을 쳤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150을 쳐도요, 150 글쎄요,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그 150m는 8번으로 조금 세게 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쭉 당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지금 한 145m쯤 나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세게 치는 것 같진 않지만, 지금 145m를 그냥 편하게 날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손을 여기로 그냥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면 저는 여기까지만 그냥 손을 오는 거예요. 채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렇게 오면 여기까지 와서 채가 팍 여기서부터 뿌려져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분들은 여기서 펴지고 접어지죠?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팔이 자꾸, 저는 치고 나면 이렇게 접혀요. 프로들은 펴지는데, 팔이 자꾸 접혀요. 언제 접어질까요, 팔이? 팔은 언제 접어질까요? 백스윙 할때 일단 접어지죠? 그리고 다운스윙 할때 펴지고, 그리고 릴리스 할때 다시 왼팔은 접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빨리 펴지니까 그 다음 접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 떨고 해서, 여기까지 펴면, 여기서 접어지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왼손이 여기까지 오게 되면요, 지금 펴졌어요, 안 펴졌어요? 안 펴졌죠. 그러니까 훨씬 더긴 스윙 아크도 만들 수 있고, 파워가 축적된 상태에서 공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 저와 함께 또 훈련을 하실 텐데, 꺾은 다음에 이 뒤에 그 그립 끝을 그냥 이쪽으로 당긴다는 느낌, 백스윙 했죠? 그냥 이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꺾어, 당겨, 이런 형태의 스윙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제가 그 어프로치를 보여드리면,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그 프로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계속 클럽 페이스 하늘을 보게 해라. 이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 채 앞으로 내밀다가 막 다 쉔크 나요, 이렇게. 근데 프로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본인들이 알고 하는지 안 하는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든 프로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세계 정상급 프로들은 이렇게 합니다. 특히 더스틴 존슨, 박인비, 뭐 누가 있어? 브룩 핸더슨, 소위 스트라이커라고 부르는 선수들은요, 다 이렇게 칩니다. 자, 보세요. 백스윙 들었죠? 든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내미는 어프로치가 아니라 백스윙을 들었으면 그냥 그립 끝을 내 허벅지 안쪽으로 당겨요, 이렇게. 자, 다시 들었으면 그냥 당겨요. 그러니까 클럽 페이스가 돌아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투박하게 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가고 싶으면 딱 들어서 부드럽게 당기면 돼요. 당기니까 그냥 볼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로들이 쓰는 MSG, 맛을 내는 방법, 그리고 편하게 공을 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칠 때도 세게 치는 게 아니라 방향이 설정이 됐으면 셋업을 다 하잖아요. 수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안 알려주고. 백스윙을 들었으면 내가 여기서, 보통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 이렇게 하지만 저희는 백스윙 할 건 다 하고요. 자, 이제 공 멈춘 다음에 백스윙 할 건 다 하고 여기에서 그립 끝을 뒤로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립 끝을 당기는 거예요. 그럼 공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내밀면서 치는 게 아니라 당김에도 불구하고 공이 굉장히 세게 맞아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 253m. 그리고 백스윙 좀 더 넣고 당기면 아까보다 조금 더 나가겠네요. 떨어진 게 240, 그리고 지금은 한 262m 정도 나갔네요. 그래서 이 당기는 힘, 미는 힘보다는 사람은 당기는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이거 배우면 그냥 모든 스윙이 심플해집니다. 그냥 당기면 돼요. 들어, 당겨, 이런 식으로 때리면 스트레이트, 약간의 페이드, 그런 구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되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스윙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소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거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